자, 이거 보자. Do you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계속해서. Imagine then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해력도 좋고 한데 다만 읽는 걸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맞든 틀리든 막 읽어. 그러면 네. 잘 읽게 됩니다. 일단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우리는 이탈리아 이러는데 원래 영어식 발음은 이탈리아, 이탈리. 오케이, 얘는 이제 뜻도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무슨 뜻일까? 초콜릿 그렇지. 파티가 있다. 초콜릿 파티라기보다는 축제가 있다. 파티가 있다.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있는 작은 마을에. 오케이, in a small town in Italy가 이런 뜻이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그 다음에 there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이라고 했는 거 보니까 2도 있는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there는 원래 뜻이 1번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I go where? I go there. I go there. 이건 뭔 뜻일까? 내가 나는 간다. 나는 거기에 간다. 그렇죠. 내가 간다. 거기에. 됐습니까? 네. 이게 원래 there의 뜻이야. 근데 there가 지금 이 문장처럼 be 동사랑 같이 사용되면 be 동사의 두 가지 뜻? 하다. 하다란 뜻이 있다. 아, 나 두가, do, does, did가 하다란 뜻입니다. be 동사도 하다란 뜻이 있구나. 하다 시작하면 비동사. 비동. 아, 이다와 있다. 그래. 됐습니까? 그 중에서 얘는 지금 무슨 뜻인 것 같아?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there가 비동사랑 같이 사용됐을 때 there는 아무 뜻이 없어. 됐습니까? 네. 다만 지금부터 무슨 말을 시작하겠어요? 뭐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시작하겠다는. 내가 지금부터 뭐가 있다는 얘기를 할 테니까 듣는 사람이 준비하세요. 오케이. 막 미국 사람 막 지나가면서 여기 앞에 막 지나가면서 There is, there are, there is, there are 막 이러면서 지나가고 있어.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 일단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고 있는 거야? 어디를 찾고 있어. 뭘 찾고 있긴 뭘 찾고 있어. 뭐가 있네, 뭐가 있네, 뭐가 있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이 There is, there are, there is, there are 그러면 뭐라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라고? 그 저기 뭐가 있네, 뭐가 있네, 뭐가 있네, 뭐가 있네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라고. 근데 There is 뒤에는 안만 길어봤자 있다. It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There are 뒤에는 안만 길어봤자 여러 개. They니까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차이점이 있어. 오케이, 그럼 요거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어. 잠깐만 대충 한번 보자. 잠깐, 잠깐 옆으로 잠깐 와볼까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there가 비동사랑 같이 쓰이면 뭐가 있다라는 표현. 얘한테도 얘기하는 거 봤지? 네. 결국 똑같아, 비슷한, 결국 뭐 영어 비슷하다. 찍어서 일단 보내줘.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오, 이제 잘 읽는다.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의 뜻은? 초콜릿들이 있다. 초콜릿들이 있어? 아, 초콜릿이. 초콜릿 셀 수 있게 없게? 있어요. 없죠. 초콜릿은 막 개수가 바뀔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또각또각하면. 아. 한동 셀 수, 물처럼 셀 수 없다고 생각해. 네. 만약에 셀 수 있으면 얘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초콜릿 이렇게 했었어야 돼. 셀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it 시니까 여기 얘기 있는 거고. 그래서 초콜릿이 있다. 모든 곳에. 모든 곳에. 이 마을에. 그렇습니까? 여기에 누가 하다가 있는데 특이하게 누가가 여기 있어. 누가
아, 아무 뜻 없는 there. 그래서 아, there blah blah blah, there blah blah blah. 어, 뭐가 있네, 뭐가 있네 하는 거라니까. 됐습니까? 네. 고기애가 아니야. 원래는 고기애인데. 오케이, 그러면 한번 볼까? 뭐라고?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e town. 이 마을인데? 그 마을이 아니야. 이 This town. This town? In this town. 예. Yeah. 아, in this. 오늘은 1대1 없어. 선생님 시험 치고 그다음 그동안 유튜브 했는 거 피드백하고 얘가 얼마나 이 학생이 얼마나 이해하고 시험 문제 중학 그런 시험 문제가 이제 중학교 때 칠 시험 문제거든? 시험 중학교 때 시험 문제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는 건데 해리는 뭐 시험 문제에 대한 대비는 좀 많이 필요해 보여.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험 문제 이제 많이 쳐봐야 돼. 이게 아 이게 뭘 나한테 뭘 하라는 문제구나라는 걸 연습을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수고했어요.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여기에 뭔가 생략됐는데 일단 쭉 그냥 읽고 나서 뭐가 생략됐을지 한번 생각해봐. 가보겠습니다.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eat chocolate popcorn.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가 생략됐느냐 태어난 일단 무슨 뜻일지부터 먼저 해볼까?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큰 조각상이 또 there are니까 이걸 거기에 이러면 안 되고 자 이거 요거 무슨 뜻이야? 큰 초콜릿 조각상이 큰 그쵸? 초콜릿 조각상 얘 뜻은 안 살려줄 거야? 큰 초콜릿 조각상들 한번 길어봤자 day. 그러니까 이거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의 뜻은 뭐겠어? 큰 거대한 초콜릿 조각상들이 있다. 그래, there is, there are 그리고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그리고 초콜릿 엽서들. 이분의 뜻이 뭐였어? 초콜릿 엽서들 여기 들어갈 말은 심지어 초콜릿 엽서들도 it is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선생님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할게 There are.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해서 뭐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포스트카드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 그래서 또 이거 왔네. 이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화가 생략된 거야. 됐습니까? 그 생략된 말로 한번 해볼까?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there are even chocolate popcorn.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all young. 오케이,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while young. 뜻은? 너는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다. 좀 줄이면 먹고 마실 수 있다. 초콜릿 녹여서 마시는 모양이죠. 초콜릿을. 그렇죠. 초콜릿을. 와우, 맛있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묻고답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우리말 질문. 무엇을 너는 너는이 물어야 되는데 너는 한번 되겠죠.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니? 이렇게 묻겠죠? 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can 잠시만요. Are often only in the
cool pool.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pool. 라는 뜻은? 그 축제는 열린다. 서늘한 가을에만. 오케이, 그렇죠. 아, 가을에만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좀 서툰 애들은 요렇게도 해도 상관없고. 됐습니까? 둘 다 똑같은 뜻이야. 됐습니까? 자, only in the cool fal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렇죠. 그러면 묻는 말 만들어 보자. 우리 말로 먼저. 언제 그 축제는 열리?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does the festival open? 오,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력은 참 좋다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open의 뜻이 뭐고? 열다. 그렇죠. 열다, 열리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고. 그럼 이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데? 더. 더즈가 들어있는데 그 이유는? 자, 잘 들어. 그 네. 이유는? 선생님, The Festival Opens가 누가 다네요. 네. 그런데 뭐에 대한 대답인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한테 뭐 해봤더니 암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암만 길어봤자 뭐야? It. 그렇죠. He, she, it 중에 하나네요. 네. 그럴 때 두가 아니고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간다? Does. 됐습니까? 주어, 동사라고 합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네. 주어가 he나 she나 it으로 바꿨을 수 있을 때 두 번째 문장 만드는 방법인 하다시인 경우 does가 들어간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es the festival open? When does the festival open? 이라고 물어봤더니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pool.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pool. 됐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에 대답이 참 대답을 보여줬구나. 묻고 답하기 한 번 더 하자.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poo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그렇죠. 됐습니까? Because chocolate melts. Because chocolate melts. Only in the hot summer sun. In the hot summer sun. 예, 뜻은? 초콜릿이 녹기 때문에. 그렇죠. 초콜릿이 녹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 태양이. 안녕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fat. Okay.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fat. You will be fat. 뜻은? 초콜릿 축제를 다녀온 방문한 후에 오케이. 얘 뜻이 안 보이는데? 아니 넌 너는 또 네가 어울리는 거 하면 되겠죠. 네가 초콜릿 축제를 방문한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후에 너는 뚱뚱해질 것이다. 그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언제겠지 그냥 그래 언제지 언제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묻는 말 만들면 언제 내가 뚱뚱해질까요? 가 되겠지. 네. 됐습니까?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will I get? 오케이,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오. 잘 알아요. 그래서 When will I be back? Okay, when will I be back? Back. When will I be back? When will I be back? D가 아니고 B, B형이 말로도 나오는구나. When be. will I be back? When will I be back? 그랬더니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After you visit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best back. You will be back. Okay, let's go. So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So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무슨? 그래서 많이 먹지 않도록 해라. Too much 하게. Too much. Too much 뒤에 생략 된 말은 too much. Chocolate. 초콜릿. 눈치 빨라. 됐습니까? 너무 많은 초콜릿 먹지 않도록 하세요.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chocolate.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chocolate. 이리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chocolate. 뭐라고요? Make sure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chocolate. Okay, 뭐라고요?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chocolate. 됩니다. Okay, 잘했어요. 다음 과정은 그 프린터 프린트 받아갔냐 참? 아니요. 안 받아갔어. 네. 잠시만요 그러면 서예 준비하고 보시고요.